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제가 조금 늦었지만 러블 썸머 버전 발라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제 손톱에 프리퍼레이션은 다 해놓은 상태고요. 그 필수굿에 대해서 좀 많이 바르는 방법을 많이 여쭤보셔가지고 필수굿 바르는 것부터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입구에서 이렇게 돌려서 깨끗하게 덜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손톱에다가 양을 덜어 놓으세요. 그러면 손톱의 온도 때문에 얘가 훨씬 빨리 풀어져요. 자, 손톱의 살, 그루브월에 있는 손톱 살을 옆으로 잡아주고 나서 끝까지 브러쉬가 닿을 수 있도록 큐티클 라인부터 먼저 잡아주세요. 가운데부터 잡지 말고. 붓을 흔들어가면서 손톱 표면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이 많으면 양을 덜어내고요. 붓질을 여러 번 해서 베이스를 입혀주는데 촘촘히 이렇게 촘촘촘촘 브러쉬를 결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1초 정도만 있으면 이렇게 혼자 셀프 레벨링이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양을 조금 많이 주고 싶다고 하시면 밀착력을 높여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큐티클부터 양을 올려서 자, 가운데 부분만 사이드 월 있는 부분 빼고요. 가운데 부분만 촘촘하게 쓸어주시면 얘가 셀프 레벨링이 되면서 가운데가 조금 더 볼록한 그런 하이 포인트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베이스로 바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앞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C커브 쪽에서 보면은 가운데가 훨씬 더 약간 볼록한 느낌의 베이스로 만들어주실 수가 있어요. 셀프 레벨링은 어차피 밑에 밀착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 때문에 금방 레벨링이 돼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빛에서 비춰봤을 때 이렇게 일자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옆선까지 이렇게 다 발렸는지 항상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램프 하실 때는 너무 가까이서 하지 마시고 조금 멀리서 조도를 주시는 게 좋고 한 2초 정도만 각큐어 해주셔도 필수굿은 금방 큐어가 돼요. 그래서 창가가 넓은 곳이나 그다음에 햇빛이 많이 드는 곳뭐 아니면은 이제 가게 안에 조명이 센 곳이나 이런 데에는 조금 조심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빛이 조금만 세면은 필수굿이 되게 빨리 굳어버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필수굿 바르는 보았고요. 자, 얘를 미경화를 제가 닦아야 되는 건 아니고 컬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닦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닦았을 때도 옆에까지 베이스가 다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은, 아, 내가 진짜 잘 발랐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닦았을 때 베이스가 옆에 없이 이렇게 그냥 찌글찌글한 상태로 되어 있으면 걘잘못 바른 거예요. 밀착력이 생기지가 않은 거예요. 122번 그레이 소다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병이 너무 깨끗하게 생겨서 손이 깨끗한 상태로 발라야 될것 그레이 소다. 흰색은 아니고, 흰색보다 살짝, 정말 조금 어두운 회색빛이 도는 컬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컬러를 전체적으로 도포해서 볼게요. 완전 흰색보다는 조금 더덜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컬러들은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컬러 중에 하나죠. 되게 포인트로 주기도 되게 이쁘고, 손톱에 발랐을 때 피부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완전 흰색하고는 조금 다른 컬러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색깔 한번 발랐는데 되게 진하게 잘 나오죠. 알료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컬러기 때문에 발림성도 아주 좋고 결도 많이 지지 않습니다. 요게 122번 그레이 소다였고요. 그다음 컬러 요거는 123번 아이스 밀크티라는 컬러예요. 자, 요 컬러 한번 발라볼게요. 베이지인데, 약간 그 얼음 많이 녹은 라떼 같다. 크게 오셔도 돼요. 웃어도 돼요, 선생님. 이게 잘안 웃기면 안 오시는 시크한 선생님인데, 그 약간 라떼 만들어가지고 빨리 못 먹으면 얼음 다 녹은 그 색깔인데. 아이스. 뭐라고? 아이스 밀크티. 그퐁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 색깔인데, 퐁. 퐁에 들어가는 그 뭐지? 무슨 차인데, 하여튼. 에휴, 몰라. 그 색깔 같아요. 색깔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좀 베이지인데 너무 완전 베이지 아니고 손 하얘 보이는 베이지. 근데 약간 핑크도 살짝 진짜 완전 조금 띄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핑크 베이지, 완전 핑크 베이지 아니고 그냥 좀 피부랑 잘 어울릴 수 있는 약간의 핑크색이 살짝은 들어간 베이지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화면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124번 옐로우 비치볼. 이름 짓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엄청난 형광인데, 약간 그 전에 형광색들보다 훨씬 더 쨍하네요, 되게. 발림성도 되게 좋고요. 흰색 깔고 할 필요 없이 완벽하게 색깔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이 보면은 쨍하죠, 엄청. 뭐한번 발랐는데도 이만큼이면, 큐어 같은 경우도 얇게 바르면 되게 잘될것 같은 컬러예요. 제가 이제 손님한테 저도 시술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 하고 나서 하나 뭐 그려볼게요. 큐어 잘 되는지. 자, 그다음 컬러. 그 이름 뭐였죠? 옐로우 비치볼? 네. 이거는 설레이는 공항 하늘이에요. 설레이는 공항 하늘. 왜냐면 지금 외국 가는 거야. 지금 날랐어. 오, 색깔 진짜 이쁘다. 요런 파란색이 사실 참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손님들이 요런 파란색 좀 많이 원하는데, 요런 거 참. 맞죠? 색깔이 딱그 만들어내기가 참 어려운 색깔 중에 하나인데 진짜 병 색깔하고 똑같네요. 요거 설레이는 공항 하늘 색깔이었어요. 자, 그다음 손님들이 참 빨강을 많이 바르는데 이건 맵시 좋은 레드야. 맵시 좋은 레드. 맵시. 얼만큼 좋은지 한번 볼까? 맵시가. 약간 다홍 빨강 같은데, 오, 색깔 이쁜데? 다홍 빨강인데 약간 핑크빛도 약간 도는 것 같은 느낌? 손이 되게 하얘 보이는 색깔이에요.
요런 빨강은 저희 젤코코에 있는 8번 빨강하고는 좀 틀려요. 8번 빨강은 좀 많이 밝은 쪽이라고 하면 얘는 약간의 무게감이 살짝 있는 핑크 다홍 빨강 같은 느낌이에요. 요런 색은 손님들이 무조건 찾는 색깔이죠. 빨강색. 빨강색은 많이 바르니까 프렌치로 발라도 진짜 이뻤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요거는 굿걸 블루. 뭘 보고 이걸 지었을까? 굿걸. 너무 진거 아니야. 이거 한다고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굿걸 블루. 우와. 파랑 장난 아닌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쁘네. 우와. 진짜 쨍하다. 한번 발랐는데 그냥 막 그냥 나오네. 다이아미가 좀 제품력은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다른 것처럼 밍밍하게 안 나오고. 자, 굿걸 블루였습니다. 굿걸 블루. 자, 그 다음 옐로우 라이트. 옐로우 라이트. 이 색은 되게 귀여운 그런 스파클링 같은 게 들어있는 아이예요. 얘는 형광색이랑 같이 발라도 이쁘겠어요. 자, 요렇게. 얘는 트로피칼 우리 샤이니지랑 같이 써도 이쁠 것 같고. 요런 거는 포인트 주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요런 거는 사용하기가 되게 다양하죠. 뭐, 파츠 같은 거 만들 때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할 때도 쓸수 있고, 그 다음 노란색이나 아니면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거 자체에 있는 색깔들 베이스 깔고 위에다가 바르셔도 되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서 저희 그 샤이니지에 있는 트로피칼이랑 같이 사용해도 좋으실 컬러 같아요. 자, 그다음 빙수의 연유 듬뿍. 진짜 이름 같다, 다. 이름이 너무 재밌다. 이런 색은 진짜 포인트 컬러로 주기가 너무 괜찮아. 이거에다가 샤이니지 그거 뭐지? 저건 폴링인유랑 같이 사용하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 폴링인유 약간 이렇게 채 썰어진 애들 있거든요. 걔랑 같이 넣으면 이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저희 봤던 이 그레이 소다? 요거 있잖아요. 그레이 소다. 여기에다가 얘를 바르면 되게 이쁜 포인트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나서 다른 데는 조금 진한 컬러 같이 바르면 되게 이쁠 것 같거든요. 얘는 빙수의 뭐라고? 연유 연유듬뿍. 듬뿍. 우와, 진짜 색깔. 이름 진짜 짱이다. 이거는 꽃가루. 130번, 130번 꽃가루 색깔입니다. 요런 거는 아무데나 레이어드 해도 되겠다, 그죠? 되게 색깔이 투명해서 아무데나 그냥 올려도 이쁜 애들. 요런 건 샤이니지랑 꼭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샤이니지랑 같이 쓰면 진짜 이쁜. 그 다음에 그 되게 깨끗하게 그라데이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고 나서 조금 올려주면은 또 이쁘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간 색깔이 보라랑 그 다음에 초록이랑 노랑 이런 애들이라 가지고 그리고 되게 얇아서 다 누워버리기 때문에 엄청 활용도가 좋은 아이일 것 같아요. 얜 단독으로는 잘안 쓰고 다른 샤이니지나 그다음 칼라드 같이 사용해서 하면 이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폭죽놀이. 요거는 131번 폭죽놀이라는 칼라예요.
와, 이거 이쁜데? 와, 얘 이쁘다. 얘는 아무 데나 발라도 이쁘겠다. 그러면은 그 앞전에 있던 그런 글리터 있는 애들하고도 같이 발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저희가 10개 칼라고요. 이게 얼만큼 잘 발리는지 한번 큐어를 해볼게요. 발색 해보니까 또 사고 싶어. 발색 해보니까 맞죠? 해보기 전에. 이쁘네요, 색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저 같으면 이 노랑이거든요. 요 형광노랑. 요게 지금 큐어가 잘 돼야 돼. 그래야지 이거는 샵에서 잘쓸 수가 있으니까 요거 발라서 큐어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다이아미는 막 여러 개를 엄청 많이 만들어내기보단 좀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만들어내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얘가 노란색이 되게 얇게 발려야 되기 때문에 브러쉬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조금 딱딱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아셔야 되세요. 얘는 얇게 발라줘야 되는 애라서 브러쉬가 다른 애들하고 틀려요. 핀램프로도 충분히 얘가 큐어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큐어 잘 된다. 큐어 잘 돼. 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판매했는데 큐어 안 돼봐요. 저번에 우리 102번 그런 사고 하나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는 노란 계열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그래서 토코째는 조금 브러쉬를 누워서 촘촘하게만 발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큐어해볼게요. 핀램프로도 지금 충분히 큐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요 색깔들 모두 다 큐어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칼라를 만들 때 얘네들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 화학 재료가 거의 비슷하게 다 들어가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큐어가 하나만 그 세트 안에서 잘 되면 다잘 나오는 거거든요. 큐어는 아주 잘 됩니다, 지금. 벗겨지는 거 전혀 없이, 뭐, 결감도 많이 생기는 거 없고요.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꽃을 한번 그려볼게요. 미경화가 많이 안 남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림기 그리기에 좋은 것 같아요.
건지는 게 없죠. 안 닦았는데. 그림 또한 되게 잘 메워지면서 엄청 잘 그려지고 있어요. 그죠? 이게 발림성이 되게 좋은 거가 느껴져요. 그리고 색깔도 되게 빨리 채워지고 막 묽게 이렇게 틈이 생기는 거나 한 번 더 올려야 되겠다 이런 느낌도 없이 그냥 잘 그려지는 스타일이네요. 이번에 그래서 프로모션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잡으셔가지고 재료를 구입을 하시면 샵에서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리는 것도 뭐 많이 어렵지 않게 그려지고요. 번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그림 그리고 뭐 바르시기도 되고 프렌치나 이런 것도 다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형 한번 보시고 원장님들께서 이제 구입 원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잘 드릴 수 있어요. 요거예요. 여기가 세트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손님들한테 보여서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 발려있는 반쪽. 지금 보면은 이렇게 세트 이제 손님들한테 보여주실 수가 있고 칼라 이제 발려있는 거는 발색샷은 이렇게 발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로 아트 해가지고 곰방곰방 하실 수 있으니까 해가지고 DP에서 손님들 발라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르시는 거는 이쪽으로 항상 연락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